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가늠하지 말지니라.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장 영상 설교 믿음을 청량하시니 여덟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벌칙금 통지서가 여러 장 배달됐다면 어떨까요? 나는 위반한 적이 없는데 하며 내용을 확인해 보니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겼는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때서야 아, 그 지점에서는 서행해야 하는구나, 그 지점에서는 신호가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미처 몰랐던 법규들을 알게 되지요. 영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뜻밖의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고를 만나면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 살피게 되지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라도 무장하고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으니 진리 안에서 나의 잘못된 거, 왜 아프게 되는가, 이런 잘못된 것을 발견하려고 할 것이고, 발견하면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기도받을 것이고, 그리하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친다.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15절 쭉 앞절에 이제 앞에 읽어보면 나오겠죠. 저주가 뭔지. 이 많은 저주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고 명하는 모든 명령이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긴 저주의 이제 병도 이르고 저주에 의한 이제 병이 쭉 나와요. 왜 저주에서 원수막이 역사하고 왜 폐병이 걸리고 쭉 나와요. 그럼 거기에 병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아 나는 저주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왜? 그 당시 병과 오늘날은 그 뒤로 또 많은 병들이 생겼어요. 더 오염되고 아주 그 몇천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다르거든요. 또 새로운 병들이 생겼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생겨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병만이 아니라 모든 병이 다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잠언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곧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즉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촉하게 지내요. 부족됨이 없게. 아, 아버지 다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뭐 부족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다 하면은 더듬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지, 뭐가 하나님을 서운케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사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런 거를 점검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촉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동안 무수히 겪어봐서 알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분들은 재앙 안 만나잖아요. 자녀들도 가족도 재앙 안 만나잖아요. 병도 안 들잖아요. 저는 뭐 이 개척에서 뭐 자가용 타고 좀 다녀봤지만 차 사고 한번 나본 일이 없어요. 아차, 정말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건데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하기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걸 보게 돼요. 예, 이런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알면 설령 어떤 재앙이 임해도 아,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구나, 이러이러한 말씀에 불순종을 했구나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지요.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도 못하고, 뭐 예를 들어 뭐 감기 독감이 왔다 해도 아유 때가 되면 낫겠지 하고 일주일 이주일 고통받고, 물론 이제 그만큼 받으면 낫겠죠.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왜 고통을 받냐 이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받으면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 가지고 뭐 2주 동안 열나고 그냥 뭐 고통을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재앙을 만나면서도 이유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늘 같은 시험 환란을 당하면서도 이유조차 모른 채 힘들게 살아가지요.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 오히려 알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고 힘든 거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든 것이 아니라 편하고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편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고 말씀대로 살면. 예, 진리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든 것이 아니라 편하고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죄로 인한 각가지 시험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중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 증거할 때 진리의 말씀을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데에서 더 나아가 마음의 진리를 온전히 이루셔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평안의 대로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경 곳곳에서 경계하고 계신 구원받지 못하는 죄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 안식일을 범하는 죄,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지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 다섯째는 간음을 비롯한 각가지 음행입니다. 간음을 비롯한 각가지 음행이 구원받지 못한 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음행은 오늘날 우리가 성적으로 심히 타락한 세상에 사는 만큼 특히 경계해야 할 죄입니다. 원수에게 가장 미혹하기 좋은 게 음행과 간음이에요. 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가장 좋은 것, 무기가 바로 음행과 간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 뭐 잉태해서 뭐 어쨌든 남의 거를 뭐 사기한다든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미혹하기 딱 좋은 거고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오늘날 세상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해졌는지요.
수천 년 동안 죄가 쌓인 결과 창세 이래 이런 세대가 없었을 만큼 죄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의 죄하고는 지금 비교도 안 돼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창궐해 있어요, 죄로. 더 음란하고 더 하여튼 말로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곳 찾아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조차도 성적으로 타락하여 신앙은 물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는 일들이 많지요. 여러분은 이런 세상 속에 사는 만큼 진리로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마음의 죄성까지 뽑아 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18장 6절 이하에 보면 각종 음행을 금하시며 29절에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쭉 이제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음행을 금하시며 이 가증한 일을 음행을 하는 거 이런 거는 가증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이 조금밖에 뭐 안 했는데요. 한두 가지. 그런데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선민 백성 중 끊쳐진다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즉 성경은 음행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신약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구약만 그런데요가 아니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현저한 육체의 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렇게 음행을 비롯하여 성적인 육체의 일들이 먼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즉 구약에 많이 기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를 지으면 죽는다 사망이다 많이 기록이 났어요.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즉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뭐예요? 반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성경 곳곳에 이런 경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육체의 일이 간음, 음행을 비롯하여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가지 음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경계하실 수 있도록 이 단어들이 각각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가지 음행 중 가장 대표적인 간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10계명 중 제7계명이죠. 10계명 중 중요한 10계명 꼭 지켜야 할 10계명 중에 제7계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간음했다. 그러면 간음하는 자, 간음 당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이라는 거예요. 간음은 용납할 수 없는 죄, 곧 구원받지 못하는 죄임을 명백히 알려주셨지요.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 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간음과 음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음행이 간음의 죄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행은 각가지 음란한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간음은 행위로 범하는 육체의 일과 마음의 음욕을 품는 육신의 일을 아울러 일컫지만 즉 간음은 행위로 범하는 육체의 일도 간음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육신의 일을
아울러 이 두 가지를 아울러 간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음행은 행위로 짓는 육체의 일만을 가리키지요. 간음은 육체의 일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바로 이 간음, 이게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 음행은 행위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육체의 일을 음행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는 잘 되세요? 마음에 꼭 심어서요. 누구에게 상담한 또 상담하고 묻고 질문하고 뭐 이러지 마시고 참 이걸 듣는 이걸로 마음에 꼭 새겨버려요. 그리고 아직 미진하고 잘 기억 못하겠으면 테이프 사다가 들으면서 완전히 막 새겨버려요. 완전히 법규를 알고 살아야지 모르고 미지근하게 살면 되겠어요?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 맺는 죄라 했습니다. 간음이 성립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하나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타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결혼했어요. 했는데 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에 대한 정조, 자기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이렇게 정조를 지켜줘야 하는데 지키지 않고 타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경우이죠. 결혼하진 않았어요. 아는 사람들이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성 간의 육체적 관계는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부부에게만 허락된 영역입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게 참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된 바로 영역이라 이 말입니다. 육체의 관계는 그 외에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죄이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죄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 나무 아내나 남편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나무 배우자와 또 결혼하지 않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죠. 여기 다른 데 교회 가도 뭐 가는데 만민교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아마 이런 속성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못 버리고 단에서 늘 말씀이 나오니까 찔리고 괴로우니까. 또 뭐 술, 담배도 있겠고 못 끊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괴로우니까 찔리니까 그러니까 만민께는 못 나고 그럼 죄사함이 되나요? 구원을 받나요? 어찌하든 싸워서라도 버리고 그리고 죄 씻음 받고 그리고 구원이라도 받으려고 해야지. 마치 하나의 유행처럼 이런 악행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죄를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나 이는 명백히 구원받지 못하는 중한 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선 결혼한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통간했다. 그럼 남자 여자 다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좀 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 안에서 제해라. 또 잠언 6장 32절에는 부녀와 즉 결혼한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무지한 자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즉 지옥으로 가는 걸 말하죠. 잠언 6장 29절에는 나무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통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 만지는 것도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엄한가. 같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통관한 자 같이 하지도 말라.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건 사귀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교제도 말아야 할 거예요.
교제한다면 자기도 그러기 때문에 교제가 되지, 자기는 그걸 큰 죄로 알고 정말 끔찍하게 죄로 한다면 사귈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대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안에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한다. 죄 있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간음의 죄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이지만 이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죄가 뒤따릅니까? 배우자의 부정 까닭에 이혼하거나 부부가 원수처럼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불화로 인해 불안정한 성장기를 거침으로써 방황하기도 합니다. 조부모 등 친척의 손에 맡겨지거나 양육기관에 버려지기도 하지요.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뉴스를 보면 심지어 배우자가 외도를 의심하거나 눈치챈 배우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런 흉악한 죄까지는 아니라 해도 간음의 분야에 대해 지난날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은 죄들은 주님을 영접함과 함께 용서받았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런 것이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은혜 자리 가면 통에 이제 회개해야겠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통에 자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부흥성에 이럴 때는 통에 자복하게 되고, 어떤 은혜 자리 모이고 기도 자리 모이면 통에 자복이 나오죠. 이 통에 자복하면서 과거의 죄를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용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들어온 후에도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여 또는 믿음이 연약하여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이런 죄를 지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지금 지옥 간다, 사망에 이른 죄다, 지옥 간다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초신자죠. 또 진리를 몰라, 그 초신자예요.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십니다. 용서해 주시지요. 네,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죄종들이나 일꾼들이나 구역장이나 기관장들은 분명히 알아서 상담도 해주고 심방도 해줘야 돼요. 대충 알아가지고 안 돼요. 분명히 알아요. 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죠. 어떤 죄는 이렇게 사망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받는다. 어떤 경우 용서받는지, 어떤 경우 용서 못 받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건 회개하고 용서받고 어떤 건 회개해도 용서 못 받는,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특별한 은혜로 공의를 초월한 사랑으로 죄삼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진리도 잘 알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지은 죄는 원래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셨지요. 진정 회개하고 죄를 씻김받은 분들은 내가 왜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내 아내, 내 남편만을 중심으로 사랑하실 것이고요. 혹여 여전히 배우자 이외의 사람을 마음에 품거나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마음을 버리기 이외 기도하고 금식하는 행함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도, 내가 장로라 해도, 내가 목사라 해도 철저히 통의 자보가 회개해서 근본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연단을 받는 거예요. 사업이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부도 나고 파경에 이르고 등이 할 수 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맨 이런 일들 일어나는 분들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그러는가? 분명히 이거는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또 안 돼요.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안 돼. 이방인도 되는데 안 돼요, 자기는. 이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바로 사마귀는 죄를 짓고도 통에 잡아가지 않고, 물론 통에 잡아가 안 나오지만 통에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셨잖아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사마귀를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운가 보다 해도 정말 내가 통에 잡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연단을 잘 받고 그리고 이제는 죄 없다함을 받으면, 즉 통이 잡아 회개하면 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과거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없어진 것이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임금도 사망이라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한 연단이 와요. 거기는 믿음도 좋고 하나님 사랑함도 승했고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더 크게 오죠. 다른 사람보다 더 엄청난 크게 연단이 오는 거죠. 그 연단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연단이 오면 받아야 되는 거지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 받아 나가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나가요. 백성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억울하지만, 그 저주가 합당치 않은 저주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그래도 용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사함이 연단을 통해서 죄사함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복귀되잖아요. 다시 왕으로 재등극하잖아요. 그 명예 권세 다 다시 취하지 않아요. 용서가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되 지었으면 용서가 될 때까지 합당한 연단도 받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일들이 이제 제대로 풀리는 거지요. 죄 정도도 그래야 부흥도 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담에 흐르지지 않으면 부흥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기도와 금식간의 행함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으로 회개했다고 인정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행위로 범죄하지 않으면 죄를 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마음의 음욕을 품는다 해서 간음했다고 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간음을 행위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해도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구약보다 신약이 더 어려운가요? 신약 지키기가 어려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사람이 그렇게 그 죄를 벌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자기가 버리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다 뭐 모세 이런 사람들은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들. 그러나 신약시대는 성령시대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죄성까지도 빼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은 내 마음의 죄까지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시대니까. 구약은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를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이 죄성까지를 빼내버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행위적으로만 짓지 아니해도 용서가 된 시대라 이 말입니다. 나 신약은 마음의 죄성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빼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적인 죄에도 죄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마음의 죄도 벗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는 행위로 범하는 육체의 일은 아니므로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다 해도, 그러나 음욕을 버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 간음하면 육체의 일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거 빼내버리지 않으면 계속 발전해 간다 이 말이에요. 잘한다 이 말이에요. 잘. 한 번이 두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동해서 결국은 행함으로 이르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빼내야 할 거고 버려야 할 거니까 빼내려고 해야지 자꾸 마음에 품고 품어가지고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게 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또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음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 심히 민망하고 무례한 일이고요. 이 죄성이 여러분 안에 있음이 몸서리 쳐질 만큼 싫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에 남아있는 죄성까지 온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보니까 간음 이런 거 음료 이런 거에서 설교를 하니까 쫙 뭐 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냥 쫙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그냥 설교를 돌렸다고 이런 설교를 제가 듣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설교하면 눈치를 봐야 돼요? 성도 눈치를. 눈치 보고 오려면 기쁜 소리만 해요. 그냥 축복받으라 하고 뭐 그냥 기쁜 소리만 해줘봐요. 그럼 얼굴이 다 화날 테니까. 충격적이어서 죄에 대한 버려야 될 거. 하나님과 담헐고 아 이런 죄를 하면 아무래도 굳어지지요. 그렇지만 그런 설교를 담대히 해야지 그거를 피하면 돼요. 스데반 집사 세례요한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악한 자들이 이 악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우리 주님도 그러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 화 있을진데 그 얼마나 강팍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다 그들이 그 앞에 담대히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 죄를 지적하니까 돌이 맞아 죽었지요. 그거 몰라요 스데반 집사가? 저들이 지금 난리 하는데 죄 더 아이고 더 했으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갔다 내가 맞아 죽겠다 해서 중지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만 하잖아요. 끝까지 지적할 거 알고 책망할 거 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 순교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순교했는데 순교뿐이겠어요. 그냥 새우삼에 싹 들어갔지. 큰 자로 인침을 받고 성경에 그렇게 또 기록되지 않습니까? 아 이런 자가 돼야지 뭐 두려워서 피했다 그러면 사단이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경우라면 좀 당회장 좀 생각하고요. 아 당회장님은 선교 다닐 때 어느 나라에 가면 법까지 뜯어 고쳐가지고 하나님 증거하면 감옥에 보내고 벌금형 얼마고 이렇게 해도 당회장님은 담대히 가서 증거했다. 증거할 수 없는 나라들 두바이, 인도, 힌두교니까 그 못하게 중국, 뭐 저기 하여튼 이스라엘 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한 나라에 갔어. 담대하게 전했잖아요. 담대하게 감옥에 보내겠다고 해도 파키스탄 테러하겠다고 집회하면 테러하겠다고 해도 그래도 담대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두렵다고 안 해요? 담대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데요.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뭐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그랬다 해서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먹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고 하나님이 말씀 내가 선포하는 거 하나님이 나 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나 하는 거예요. 저의 그 예는 늘 그 전에 봐서 알잖아요. 정말 그 해방이 심한 언론까지 막 해방하고 막 해방이 크면 클수록 역사는 더 크게 따랐습니다. 더 많이 모였고요. 해방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사람이 모였고. 저 해방이 큰, 나 감옥 보내겠다 하고, 나 도와준 사람들, 그 이제 뭐 준비위원장, 뭐 준비위원까지 해서 다 감옥 보내겠다고 헌 나라는, 아, 한 번에 150만도 모이잖아요. 150만 명. 연 300만 명이 모이잖아요. 엄청 치료 많이 받고. 해방이 크면 클수록 그런 거예요. 파키스탄. 그건 뭐 기독교 전할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그 종교의 머리 수장이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잖아요. 대법원장하고.
기도받고 또 그런 나라는 참 민족성이 그래요. 기도받고 그 이제 나중에 몇 년 오랜 후에 이제 파키스탄의 그 종교에 수장이 이제 운명하고 그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이어받았는데 그 아들이 또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 기도해줘 감사하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 그때. 아무 때고 파키스탄에 와서 집회하시면 자기 회당을 빌려주겠다. 그 회당 몇만 명은 아니어도 하여튼 큰 회당들이 많죠. 아무 때고 집회할 수 있도록 오시면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기억들 하시죠? 자기 아버지가 수년 전에 기도받은 그것까지도 감사해가지고 오셔서 감사의 인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 종교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날에 그렇게 집회했기 때문에 오늘날 지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인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교회가 생기고 협력교회가 생겨났습니까? 다 그렇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에 따른 축복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음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 심히 민망하고 무례한 일이고요. 이 죄성이 여러분 안에 있음이 몸서리 쳐질 만큼 싫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버려지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에 남아있는 죄성까지 온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신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음행하는, 아까 설명했죠. 음행이 뭔지?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지 않았다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통에 잡아가고 다 빼내버리고 용서받았다면 심판이 없지만 왜 기억도 아니하시니까. 하지만 회개되지 않았다고 하면 반드시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아시고 꼭 명심해서 온전히 순종하시고요.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혼이나 재혼 이런 관련돼서 이런 분야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자신의 잘못도 발견할 수가 있다 하셨고,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편하고 안전하며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죄성까지도 버려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므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 가운데 더욱 행복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만민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노나까 오라르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 아타에르 스쿠이